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에버랜드의 촬영을 나왔는데요. 이곳에는 바로 레시 레서판다인 레시의 여자친구가 생겼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났던 자이언트 판다의 후바오 아기가 야이방사장에 방사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기릿. 여러분들 드디어 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방사되기 전인데요. 여기 아시죠? 레시가 있었던 곳 바로 이 영상이 나왔던 친구인데 굉장히 또 좋은 일이 겸사겸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친구는 레시인데 요번에 레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좀만 있으면 나올 거고 여기 이제 푸바오 친구가 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가까이서 우리 푸바오 친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로 구독자님들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기 판다 푸바오 소식 들으셨죠? 드디어 아기 판다 푸바오가 밖으로 나갈 시간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 사육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사육 공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친구가 아기 판다 푸바오입니다. 오늘 175일 차 됐고요. 암컷이에요. 여자친구인데 저랑 같이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저만 보면 매달리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죠. 자 저랑 같이 이제 밖으로 나가볼 거예요. 자 푸바오 나갈 준비 됐니? 나가자. 뭐야 나왔다. 뭐야 푸바오 나왔어요 여러분. 우와 다리 붙잡고 있는 건 뭐야? 와, 엄마 나왔다. 와, 엄마랑 만난다. 아이고, 만난다. 제 생각에 이제 또 아기가 또 장난치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오, 만났어요. 잘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 잘 잤니? 지금 한창 이제 엄마한테 개구장이처럼, 강이처럼 오우 장난도 치고 할 나이여가지고 한 대 툭 맞았어. 아 저런 식으로 이제 훈련도 시키나 봐요. 올라올 줄 알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사육사분께서 지금 촬영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진짜 엄청 이쁜 지금 나무 타려고 아장아장 계속 손바닥으로 계속 하는 거 보이시나요? 우와 오 탄다. 오 야 지금 푸바오 친구가 약 175일째 되는 날인데 벌써 이제 나무 타겠다고 막 저렇게 재롱 피우는데 앞에서 일부러 아 출구가 실제로 보니까 약간 웃음밖에 안 나오고 되게 재롱 피우는 것 같지. 이거 보이죠? 아 뛴다. 아 온다 다다다. 이게 바로 심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장 부여잡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 야, 나름대로 잘 타고, 오, 좋은데요? 야, 진짜 판다랑 판다네. 눈도 까매졌네. 저추덕. 어이구, 신경 싸움을 하고 있구만. 자신만의 싸움이지. 옳지. 어이, 뭐야. 오, 어떡해. 야, 힘내. 야, 떨어져. 여기 뚫어져. 발이 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는 보진 못해도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발 앞에서 보는 것 같아요. 유리 밖 하나거든요. 얘가 카메라를 아는지 나 찍어주세요 약간 이러고 있네. 벌써 이제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아이바오 엄마는 저기 뒤에서 계속 뭔가를 먹어요. 이 친구들은 주식이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먹는 것 같고요. 예, 푸바오 친구는 지금 놀기 바쁩니다. 막 나무도 씹고 발로 밟고 매달리고 긁고 뛰어다니고. 아 아빠 어디 갔나 했더니 로바오는 지금 여기 밖에 있네요. 아빠예요. 로바오야 나 또 왔다. 야 역시 이렇게 눈이 많고 추워도 역시 그래 혹한기 좋아. 근데 추운 거 몰라요 얘네는. 원래 일상이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레시랑 레몬이랑 이제 방사장에 이제 나올 거거든요. 저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아
왔다. 레시다. 어, 레시. 레시야, 오랜만이다. 아, 귀여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가 레시고요. 레모니는 지금 저기 바깥에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합사한다고 하는데, 우선 레시 오랜만에 이제 맘마 먹는 모습. 아이고. 따다. 와, 레몬이 나왔어요, 여러분. 와. 원래 레시 혼자 있었는데 레몬이가 이번에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여기서 이제 적응을 하고 조금 있다가 레시랑 또 이제 합사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따가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나눠서 맘마를 먹는구나. 아이고,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너무 이쁘죠. 이제 맘마를 먹고 얼굴을 띵 보여주고. 우와, 여러분, 지금 러브하우 아빠가 이게 올라왔는데, 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야, 여기까지 올라오네. 여기 보면은 아이바오 엄마랑 푸바오 아기입니다. 옆에서 엄청 노네. 와, 이런 그림도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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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엄마한테 놀지. 엄마가 안 돼 이러고 있다. 밥 먹을 땐 밥 먹어야지. 엄마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뻔히 쳐다보고 있네요. 나 그러다 혼난다? 엄마도 푸바오가 귀여워가지고.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먹는 거 멈추고 놀아주잖아요. 누구나 봐도 귀여운. 야, 강하게 키우는구나, 너. 어? 어,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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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고 뜯고 싶고 바쁘고 아주 그냥 엄청 귀여우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아, 나였어도 꼭 안고 막 그랬겠다. 아, 부러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잘 보면은 여러분들 판다 눈 잘 보잖아요? 검은 색깔이 이렇게 반점이 있어서 그렇지 눈만 봐도 되게 초롱초롱하고 너무 이뻐요. 뭐예요 이거? 귀엽죠? 이번에 네. 새로 나온 판다 인형입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글쎄, 우리 정부르님 드리는 선물이죠. 아, 또. 아, 아,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왜 이렇게 많아요? 10마리 준비했습니다. 와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야,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합사가 됐는데 지금 레시가 아래서 지금 레모니를 좀 쳐다보는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레시가 한 살 더 어려요. 레모니가 한 살 연상의 누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보셨을 땐 모르겠는데 저는 레모니가 좀 더 확실히 얼굴이 여자여자하고 덩치가 좀 더 작습니다. 아이고, 내가 긁어주고 싶다. 자, 여러분, 지금 레시가요, 지금 레모니의 약간 시선을 끌려고 계속 뭔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나 혈기왕성하다? 약간 이거 나 재밌겠지? 약간 시선 끄는 것 같아요. 역시 시크한 레모니는 아직까지는 쳐다는 보는데 이렇게 다가서거나 그러진 않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요, 레시가. 야, 그때 혼자 있던 레시가 이제 짝을 만나서 좋겠다. 응? 뭐야, 레모니가. 오, 설마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레모니도 레시를 보면서 아마 마음에 있을 건데 좀 적응을 하고 나서 더 눈에 익고 나서 아마 둘이 잘 지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시선 끈다, 시선 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옆에서 막 시선 끌려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네. 제 생각에도 제 레시가 확실히 뭔가 레모니를 보고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 낯설다. 언젠간 언젠간 짝이 되겠죠? 레시야, 이게 레시야 천천히 다가서 해야 되는데. 어? 천천히 다가선다. 어, 엉덩이 움직이는 거 봐. 실룩실룩. 레시야, 오늘은 삼촌이 가지만 다음에는 좀 친해져 있어. 뭐야? 겁나 커, 똥.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푸바오 친구가 야외 방사장에서 열심히 노는 거, 엄마랑 노는 거 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레서판다 중에서 암컷인 레모니가 이렇게 새롭게 가족이 돼서 굉장히 신기하고 귀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쌤쌤. 자, 여러분 이거 받았어요. 이거 엄청 많죠? 제가 여러분들 혼자 제가 가질 수 없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